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숱한 사람들의 가슴을 웅장하게 만드는 역사 소설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삼국지 연의일 텐데요. 삼국지 연의는 중국 삼국시대를 시대적 배경으로 만들어진 픽션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역사 속 삼국지와 소설 삼국지 연의는 어떻게 다른지 역사적인 관점에서 삼국지의 시작과 끝을 개꿀잼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지의 첫 시작이 되는 시점은 한나라. 한나라는 다시 전한과 후한으로 나뉘는데 더 구체적으로는 후한입니다. 삼국지 초창기 맥락은 유비 관우 장비 삼형제의 도원 결의를 먼저 보는 것보다 이 후한 시대 말기에 정치 사회 상황을 반드시 먼저 알아야 합니다. 후한 말기에는 외척과 환관들의 경쟁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외척 가문들이 권세를 믿고 횡포를 부리자 황제들은 외척 가문들과 정치적으로 경쟁하는 과정에서 이 최측근에서 황제를 보필하는 환관 세력들을 키웁니다. 황제들을 보필하며 외척과 대립하던 환관 세력의 우두머리는 조등이라는 환관이었습니다. 이 조등이 누구냐? 조조의 할아버지랍니다. 한편 조정의 신하들도 외척의 횡포에 환관과 힘을 합쳐 황제권 강화에 이바지할 것이냐, 혹은 정치의 환멸을 느끼고 정계에 은퇴를 할 것이냐를 두고 나뉩니다. 먼저 정계에 계속 남아 정치 싸움을 지속하는 신하들을 탕류파, 더러운 걸안 보고 떠나란다, 정계에서 나온 선비들을 청류파라고 불렀습니다. 후한의 말 정치 상황은 이 황제들이 조등의 환관들과 탕류파들을 동원해 외척들을 박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외척의 힘이 심각하게 약해지긴 했으나 이제 환관들의 부패함이 판을 치는 겁니다. 뇌물과 로비로 만연해지고 환관들이 정치에 개입하고 재산을 부정축제하고 이러니 제야에 물러나 있던 청류파들과 일부 탕류파 신하들은 환관들의 부패함을 처벌하라는 상소문을 몇 차례 올렸다가 이 환관들의 모함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정치적 활동 금지령을 당하거나 처벌을 받거나 심지어는 숙청당했던 이른바 당고의 금이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토대 위에 아주 악독한 환관 10명, 십상시가 형성되었던 거죠. 이러니 인재들이 조정에 진출을 할 생각을 못하게 되고 다 각자의 고향이나 세력지에서만 힘 조금 부리는 정도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니까 지방별 자치권이 강력해지고 황제들은 점점 정세에 무관심해지고 이럴수록 환관들과 환관들에게 빌붙은 무능한 정치인들은 자기 권력과 재산 불리기에만 신경을 쓸뿐 민생을 돌볼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겁니다. 민생은 파탄날 수밖에 없었고 백성의 삶을 책임져야 할 정부나 당국에게 어떤 것도 기대할 수가 없으니 사이비 종교가 유행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184년 태평도라는 사이비 종교단체가 환관족을 위시하며 터뜨린 환관족의 난이 대표적인 밀란이었죠. 백성들 입장에서는 살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어차피 굶어 죽을 거, 반란이라도 일으켜 보기 위해 가담한 거였습니다. 184년 환관족의 난은 그간 후한의 정부가 이 지방에 대한 지배력이 얼마나 없었는지, 중앙정부의 통제력과 행정력이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는지, 정계의 인재들이 얼마나 없었는지, 그 병폐들이 전부 곪아 터져 나왔던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었죠. 심지어 십상시들은 환관족들의 수괴들과 내통하고 있었습니다. 환관족의 난이라는 전국적 단위의 외부적인 난이 터지니까 각 지방에서 그동안 숨죽여 살고 있던 실력자들이 의용군을 조직해 자발적으로 혹은 정부의 요청으로 각 지에서 환관족의 난을 진압해가며 공을 세웁니다. 공을 세우면은 벼슬을 받게 되잖아요. 그간 지방에 숨어 살던 유지들이 환관족의 난을 계기로 벼슬을 받으며 다시 사회에 진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던 겁니다. 자, 이제 조조와 원소 이야기를 해야 할 듯합니다. 삼국지의 첫 시작은 두 사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유는 처음 말씀드린 후한 말기의 정치 상황을 이두 사람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거든요. 조조는 본인 자체는 환관 되기를 거부했지만 어쨌든 환관 집안 출신입니다. 할아버지 조등이 환관들의 권력을 줄수 있는 권력 기반을 처음 형성한 모든 환관들의 대부격에 해당하는 존재였죠. 그리고 원소의 원씨 집안은 3대에 걸쳐 정승을 배출한 초명문 가문이었습니다. 3대에 걸쳐 조정의 높은 벼슬을 제수받았다는 뜻은 원씨 집안이 대표적인 탕류파 가문이었다는 거겠죠? 환관과 탕류파들이 힘을 합하여 외척들을 몰아내고 본인들의 세상을 만들었다고 했었죠. 그래서 삼국지를 보면은 조조와 원소가 어릴 적 친구로 나오는 겁니다. 두 집안이 정치적으로 동맹관계였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조조나 원소나 그 집안은 고인물 상류층 집안이었지만 정작
조조와 원소 두 개인은 환관과 탕류파들의 뇌절하고 청류파 사람들과 어울려 지냈다는 겁니다. 아마 젊은 두 사람이 보기에도 환관과 탕류파들의 부패한 횡포가 선을 넘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조조나 원소나 젊을 적부터 청류파 신하들과 어울리니까 둘 다 나중에 뭐 순욱, 순유, 곽과, 허유, 저수, 전풍 등의 청류파 선비들을 모사로 등용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여기에 특히 원소 같은 경우는 군권을 쥐고 있던 대장군 하진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하진이 누구냐? 당시 후한 황제, 영제의 처남이었습니다. 즉, 외척이었죠. 외척들을 몰아냈다지만 황제는 반드시 황후를 둬야 하기 때문에 외척은 계속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십상시들은 아주 신분적으로 천한 여자를 데려다 영제와 결혼시키니 이 황후가 하태후이고 하태후의 오빠 하진을 십상시들의 계로 만들 생각이었죠. 처음엔 좀 그런가 싶더니 점점 권력이 생긴 하진은 십상시들과 정치적으로 경쟁을 하게 됩니다. 하진의 세력과 십상시의 환관 세력이 갈등에 고조화되는 상황에 189년 후한의 12번째 황제 영제가 사망합니다. 영제에게는 두 명의 이복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영제 사후 유서 조작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 십상시들이 영제가 죽기 전 둘째 아들 유협 황자를 차기 황제로 지목했다는 게 아닙니까? 이게 왜 문제냐? 하진의 조카, 즉 하태후의 아들이었던 첫째 아들 유변이 있는데 뜬금없이 유협 황자가 차기 황제로 지목이 됐다는 건, 그것도 십상시들 입에서 발표가 됐다는 건 누가 봐도 하진의 외척 가문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보이잖아요. 이 분노한 하진은 먼저 선수를 쳐서 십상시 중 한 명이었던 건석을 주살하고는 자기 조카 유변의 황제로 옹립하니 13대 황제 소제입니다. 이제 명실공히 황제의 외삼촌이 된 하진은 남은 십상시들도 제거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었고, 대대적인 숙청을 위해 하진은 부하 원소와 함께 수도의 계엄령을 선언하고는 군대를 소집합니다. 여기에 만족을 못해서였는지 하진은 병주의 군벌 동탁과 유주의 군벌 공손찬에게 군대를 이끌고 수도로 내려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동탁과 공손찬을 불러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원소가 반대했지만 하진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한편 하진의 군사 소집에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몰라 벌벌 떨던 십상시들은 하진의 동생과 하태후에게 뇌물을 겁나 바치고 있었고, 두 사람을 통해 하진을 궁궐로 불러들인 뒤 동생들이 궁궐로 부르는 것이었기에 방심하고 있던 하진을 십상시들이 암살합니다. 하진이 살해됐다는 소식을 들은 원소는 분노하여 사병 100여 명을 데리고 궁궐 안으로 강제로 들어갔고, 원소는 궁궐 문을 전부 닫고는 십상시는 물론 십상시에게 조금이라도 빌붙었던 사람이 있으면 모조리 죽였습니다. 이날 2,000명이 넘게 죽게 되는데, 십상시들이 하진을 죽이고 원소에게 십상시들이 다시 제거되었던 이 사건을 십상시의 난이라고 합니다. 이 난리통에 십상시 중 장양이 겨우 도망치는데, 도망칠 때 황제 소제와 이복동생 유협을 데리고 같이 도망친 겁니다. 한밤중에 궁궐에 피바람이 불자 겁을 먹은 장양은 물속에 투신자살을 했고, 다음날 원소는 황제와 유협 황제를 수색했으나 정작 두 사람을 찾은 사람은 따로 있었으니 바로 동탁이었습니다. 일전에 하진이 죽기 전 동탁과 공손찬을 불러들였죠. 이때 공손찬은 파병을 거절하고 동탁만 기회다 생각하고는 겁병하여 궁궐로 돌아왔는데, 와보니까 하진은 죽고 원소가 궁궐에서 사륙전을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이 틈을 타 동탁은 황제와 유협 황제를 찾아냈고, 이 황제를 호위한다는 명목하에 군대를 동원해 궁궐을 장악해버리고 가장 먼저 군권부터 칩니다. 당시 원소는 명문 가문의 귀한 아들내미였지 군벌은 아니었기 때문에 당장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았죠. 반면 동탁은 병사들을 뺑글뺑글 돌게 하면서 병력이 엄청 많아 보이는 것처럼 위장했고요. 외척과 환관의 싸움에서 어부지리로 급하게 물살 타고 갑자기 튀어나온 동탁이 자기 멋대로 황제 소제를 폐위시키고 이복동생 유협 왕자를 새로운 황제로 추대하니, 이 사람이 후한의 14번째 황제이자 마지막 황제가 되는 헌자랍니다. 황제를 교체하며 초스피드로 정권을 장악한 동탁이었지만 동탁에게는 여전히 정치적 지지 세력이 부재했습니다. 그래서 동탁은 원소에게 접촉합니다. 이 원소의 원시 집안 네임드가 가지는 정치적 파워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동탁이 황제 교체를 할 때 원소가 칼을 들고 반대를 해도 동탁은 다른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죽여도 원소만은 건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원소의 정치적 태클이 너무 극심해지자 동탁은 원소의 집안을 몰살시켜버립니다. 이때 원소는 도망가요 이 북쪽 기주의 발해군의 터전을 잡죠.
동탁은 원시 지방과 척을 져서는 안 된다고 측근들이 조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원시 지방과 좋은 관계에 있는 명문 가문들이 얼마나 많은데 원시 가문을 척진다는 소리는 그 많은 가문들을 다 적으로 돌리겠다는 소리잖아요. 동탁은 원소를 발해태수로, 원소의 사촌동생 원수를 후장군으로 임명해주며 화해의 제스처를 내밀지만, 아니 뭐 원소가 미쳤나요? 자기 가족 죽이고 지멋대로 황제를 교체한 역종놈과 연합을 하게요? 그래서 원소는 동탁을 끝장낼 수밖에 없었고, 동탁도 원소가 가장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기에 두 사람들끼리는 전쟁이 터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원소가 궐기하여 동탁 토벌을 위한 지방 제후들의 군대를 모집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 원소는 그렇다고 쳐도 다른 지방 제후들은 왜 동탁을 버리고 굳이 원소한테 붙었을까요? 십상시의 난이란 혼란을 틈타 지방 군벌 중 하나였던 동탁이 갑자기 튀어나와 궁궐 장악 후 황제를 소재에서 헌제로 교체해버리고 권력을 농단하며 학정을 일삼습니다. 동탁의 잔혹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요. 황제들의 무덤을 파헤쳐 무덤 안의 보물들을 전부 가져가고 본인에게 반대하는 신하들 잔인하게 죽이고 자기 신경을 건드렸다며 마을 전체를 지워버리고 궁궐 안의 여인들을 겁탈하고 심지어는 황실 공주들까지도 희롱했으나 어느 누구도 동탁에게 무어라 바른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싫은 소리를 했다면 그냥 처벌받고 처형당하는 수준이 아니라 집안은 개 박살이 나고 죽는 것도 천천히 고통을 받으며 그걸 또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게 하며 잔혹하게 죽였습니다. 그런데 동탁의 이러한 만행은 수도 낙양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동탁은 갑자기 정권을 장악한 케이스였던지라 지방 구석구석까지 지배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었답니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지방 세력과 호족들의 반발을 산 일이 있었는데 바로 동탁의 화폐 개혁이었습니다. 개인 재산 분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던 동탁이었지만 동탁 이전부터 이미 후한의 정치 상황은 개판이라 국가 재정이 너무 빈약했습니다. 동탁은 이대로면 안 되겠다 싶어서 국고를 채우고 그 국고를 사유화하기 위해 화폐 개혁을 단행합니다. 당시 후한의 화폐는 오수전이라는 동전이었는데 이 오수전을 무한정 찍어내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겠죠? 그런데 또 동전을 만드는데 구리 량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동탁은 오수전의 크기를 줄여버립니다. 이러니 같은 오수전이라는 화폐임에도 크기가 다 제각각이니까 화폐 흐름에 큰 혼동이 오게 되고 동탁의 이러한 생각 없는 화폐 개혁으로 국가 경제가 붕괴되다시피 합니다. 이러니 동탁에 대한 지방 호족들과 제후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듯 했고 한편 동탁과의 갈등으로 북쪽 기주의 북해군으로 도망간 원소는 동탁을 토벌하자며 190년 반동탁 토벌군을 궐기시킬 때 지방의 수많은 제후들이 참가했던 겁니다. 이때 조조와 유비도 있었죠. 소설 삼국지 연의를 보시면 하진의 피살부터 원소의 십상시 대숙청 그리고 동탁의 정권 장악 때까지 늘 조조가 원소와 함께하죠. 당시 조조가 수도에 있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일련의 사건들에 연루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조조가 동탁을 암살하려다가 실패한 사건도 허구 이야기이고요. 그저 조조는 조용히 고향으로 내려가 거기서 사비를 털고 인맥을 활용해 군대를 모집하고 있다가 원소가 반동탁 토벌군을 모집한다는 소식에 함께 합류합니다. 이 과정에 유비도 계속 조조와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유비는 황건적의 난 진압 공로로 작은 마을의 현위에 임명되는데 뇌물로 유비의 현위직을 뺏으려 했던 도구를 유비가 나무에 매달아놓고 죽도록 매질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으로 유비는 현위에서 쫓겨났고 수도 낙양에서 조조와 함께 있다가 같이 원소의 반동탁 토벌군에 합류합니다. 자 이렇게 190년 원소는 지방 제후들을 불러 모아놓고 동탁 토벌을 외치는데 소설을 봐도 정작 원소가 하는 건 별로 없죠. 실제 원소는 지방 제후 연맹의 맹주였지만 별다른 전투를 주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임용환 박사님은 동탁의 집권과 동탁의 원시 집안 학살 사건으로 그동안 원소의 주 무기였던 가문의 힘을 잃은 건 아닐까 두려운 나머지 원소가 지방 제후들을 부르고 우리들의 우호적 관계를 확인받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쇼였다고 해석하십니다. 이걸 질투하던 한 사람이 있었으니 같은 원시 집안의 원술이었습니다. 원술은 원소의 사촌동생이라는 썰, 이복동생이라는 썰이 있는데 여하튼 어머니는 다릅니다. 원소는 사생아였고 원술은 부모 모두 고귀한 피를 이어받은 정통 원씨 가문이었거든요. 원씨 가문의 힘이라는 끈 떨어진 건 동일한데
원수는 네트워킹 하면서 자기의 라인을 잘 유지해 가잖아요. 반면 원술은 이러다간 반쪽짜리 귀족핀 원소 형이 주도해서 원시 집안을 일으켜 세울 것 같죠. 그래서 원술은 네트워킹 대신에 적극적으로 동탁과의 전투를 통해 공을 세우려고 안달이라는 겁니다. 원술은 자기가 나서기보다는 자기 휘하 장수였던 손견을 시켜서 공격을 지시합니다. 손견은 동탁의 부하 서영에게 기습을 받아 목숨까지 잃을 뻔했지만 이내 반격에 성공했고 화웅을 죽이는 공을 세우기도 합니다. 동탁은 전쟁을 장기화하기 위해 수도를 낙양에서 장안으로 옮겼고 수도를 옮길 때 낙양을 아주 탈탈 털어서 그 거대했던 낙양이 한순간에 먹을 게 없어서 사람들이 서로를 잡아먹는 죽음의 도시로 황폐화되어 버립니다. 원술은 계속 공격을 밀어붙였고 손견은 낙양을 지키고 있던 여포와의 싸움에서 승리해 낙양에 가장 먼저 입성합니다. 여포는 장안으로 도망치고요. 이때 손견이 옥새를 줍고 원술에게 전달하죠. 원술이 손견 옥새 뺏으려고 했다가 둘이 다퉜다는 건 전부 소설입니다. 이 손견은 원술의 휘하장수였어요. 한편 동탁의 장안 후퇴로 전의를 완전히 상실한 원소는 유야무야 반동탁 토벌군을 해산하고 이에 반발한 조조는 단독으로 동탁을 공격하러 갔다가 동탁의 부하 서영에게 제대로 깨집니다. 조조는 별수 없이 다시 원소를 따라갔고 유비는 친한 형이었던 공손찬에게 의탁하러 최북단 유주로 향합니다. 반동탁 토벌군은 흐지부지 끝이 났고 동탁은 황제를 끼고 장안에 콕 처박혀 숨었고 이제 가장 뜨거운 화두는 원소와 원술 중 누가 원시 가문을 일으키고 전체 지방 제후들을 통솔할 것이냐 였습니다. 원소는 북쪽의 기주 발해에 있었고 원술은 중부지방 형주 북쪽의 남양에 있었어요. 이 두 사람 사이에 거리가 꽤 돼요. 그래서 원소는 예주 자사 주왕 주우 형제를 포섭해 남양의 원술을 공격하게 했는데 원술은 손견을 보내서 주왕 주우 형제를 퇴치합니다. 주왕 주우 형제가 패배하자 이번엔 원소가 형주의 유표를 포섭해서 원술을 공격하게 합니다. 이번에도 원술은 자기 전문 해결사인 손견을 보내지만 이번엔 손견이 해결해주지 못했고 유표의 부하 황조의 매복에 걸려 손견은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원술이 가만히 원소한테 당하고만 있진 않았겠죠. 원술도 유주의 공손천을 포섭해서 원소의 뒤를 공격하게 했습니다. 이렇듯 삼국지 초창기 구도는 원소 대 원술이었어요. 잠깐 장안에 숨어박혀 있는 동탁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동탁은 본인이 지방의 지지를 못 받는 걸 알고 있었기에 황제를 끼고 장안에서 나올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만세호라고 자기 개인 별장을 짓고 여기에 30년은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숨겨놨다고 하죠. 밖에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백성을 책임져야 할 황제는 너무 어리고 동탁은 저러고 있으니 조정 대신 중 왕윤이 여포를 회유해 함께 192년 동탁을 암살합니다. 여포는 동탁을 양아버지로 모셨으나 동탁의 신하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동탁이 여포에게 창을 던졌다고 하네요. 소설에서는 초선이라는 가상인물을 만들지만 당연히 허구고요. 어쨌든 창을 피한 여포지만 동탁이 언제든 자기도 죽일 수 있다는 두려움에 왕윤과 함께 동탁을 살해했던 거죠. 문제는 동탁이 개인적으로 데리고 있는 군벌이었습니다. 동탁의 군벌은 이 동탁이 정권을 장악하기 훨씬 이전부터 데리고 다니던 충실한 개들이었는데 동탁 암살 당시 궁궐 밖에 있었습니다. 왕윤은 이 군벌들을 지휘하던 이각, 곽사, 장제 등을 죽이자고 했고 여포는 이 세 사람을 포섭하자고 했으나 왕윤의 고집이 확고했죠. 왕윤과 여포는 이각, 곽사, 장제에게 무장 해제 명령을 내리고 궁궐로 소환하지만 속임수임을 눈치챈 이각, 곽사, 장제는 그대로 군대를 동원해 장안성을 함락시킵니다. 왕윤은 죽고 여포는 부랴부랴 부하들과 병사들 일부를 데리고 장안성을 탈출하죠. 탈출한 여포는 당연하게도 당시 가장 큰 쟁점이었던 원소 대 원술 싸움에서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처음엔 원술에게 연락을 하지만 원술이 거절했고 원소 밑으로 잠시 들어가지만 원소가 동탁을 믿지 못해 눈치껏 여포가 나옵니다. 원소는 여포를 그냥 보내주기는 좀 걸려서 병사들을 보내 여포를 추격하지만 정작 여포를 보고는 여포가 무서워서 도망쳤다죠. 그 다음 여포가 도망친 곳이 연주의 장막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장막은 여포를 받아주었고 이때 여포가 장막의 참모였던 진군과 첫 만남을 가지죠. 그럼 반동탁 토벌군 때 괜히 나섰다가 깨진 뒤 원소 밑에 있던 조조는 언제부터 독립을 하느냐? 이렇게 나라가 엉망이니까 청주라는 곳에서 황건적 잔당들이 다 모여서 무려 30만 명을 모으고는 밀란을 일으켜 청주를 점령한 뒤 옆에 있던 연주까지 진출합니다. 이때 연주 자사가 살해당해요.
연주를 지킬 사람이 없자 조조는 자기 고향이기도 했던 연주를 지키기 위해 원소로부터 독립하고는 병사들을 이끌고 연주를 구하러 갑니다. 조조는 이 황건적 잔당들을 마냥 토벌하지 않고 그들을 조조 자신의 사병 집단으로 받아주었습니다. 어차피 이들은 사회에 불만이 많아 반란을 일으켰기에 조조가 거두어만 준다면야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았죠. 이 황건적들이 청주 출신이라 청주병이라고 불렸고 조조는 한순간에 30만 명을 흡수한 연주의 거대 군벌로 거듭납니다. 여기에 장황과 낙양에서 동탁 사후 이각과 곽사가 포스트 동탁이 되기 위해 서로 내전을 벌이고 있었는데 헌재가 신하들의 추천으로 조조에게 명해 황제를 구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조조는 이각과 곽사를 일망타진하고 수도를 본인 근거지였던 허창으로 옮깁니다. 조조는 황제를 보호하는 후견인이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조조더러 포스트 동탁이라고 손가락질했으나 조조는 기회를 잡았을 뿐이고 원소의 밑에 불과했던 조조의 위치가 떡상하게 되죠. 조조가 연주를 장악하게 되니 마찬가지로 연준의 제후였던 장막은 조조를 벼르고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마침 이때 여포가 자기한테 오네? 그리고 공손차 밑에 있던 유비에게도 또 다른 기회가 찾아옵니다. 원래 원소와 원술의 싸움이었는데 그 중간에 조조를 필두로 다른 제후들이 세력을 키우며 비로소 난전이 벌어집니다. 이 난전은 어떻게 정리될까요? 지난번 2화에서 삼국지 초창기 대전 구도는 북쪽의 원소와 형주 북쪽 남양의 원술 사이의 싸움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조조가 30만 청주병을 먹은 채 연주의 대규모 군벌로 부상했다가 동탁 사후 동탁의 잔당들에게 괴롭힘 당하고 있던 황제, 헌제를 끼고 이제 조조는 군벌 수준이 아닌 중앙정부를 좌지우지하는 권세가가 되면서 원소와 원술 사이에 조조라는 큰 존재가 끼어버린 거죠. 잠시 제대로 언급하지 않았던 나중에 삼강 구도를 이루게 되는 손씨 일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양쯔강 하류 강동 지역의 군벌이었던 손견은 원술의 휘하로 반동탁 토벌군에 참여를 했죠. 이 반동탁 토벌전에 참가할 때 아내와 아들들을 포함해 가족들은 주유의 집에 다 보내놓은 상태였습니다. 반동탁 토벌전이 해산되고 손견은 계속 원술 밑에서 활약하다가 원소의 포섭을 받은 형주의 유표가 원수를 공격했을 때 손견이 막아주면서 그만 유표의 부하 황조의 매복에 걸려 전사하고 맙니다. 가장이 된 손견의 아들 손책은 이제 직접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했기에 어머니와 동생들은 어머니 고향에 보내고 본인은 아버지처럼 원술의 밑에서 일을 합니다. 한편 원술은 가운데 조조의 부상과 조조의 영향력 확대로 본인의 입지가 위험해지자 본거지를 형주 북부의 남양성에서 더 동쪽으로 양주 북부의 수춘성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양주에 대한 지배권을 넓혀가려고 했는데 당시 양주는 양주자사 유효의 영역이었는데 원술의 수춘성 이주에 대해 불만을 품은 유효가 먼저 원술의 지배지역을 공격합니다. 원술은 유효와 싸울 장수 중에서 격전지가 될 곳이 고향이기도 했던 손책에게 임무를 맡겼고 195년 20살이었던 손책은 군사 3,000명을 데리고 싸우러 나갑니다. 이때 과거 아버지 손견을 따랐던 장군들과 손책과 어릴 적 같이 컸던 주유, 여기에 장소장경 등의 참모를 합류시킵니다. 그렇게 손책은 유효를 상대로 연전연승을 거두며 단양군, 오군, 예장군, 회계군, 여강군 등을 점령합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삼국지 역사에선 몇 안 되는 손책대 태사자 1대1 일길토 명장면이 있었죠. 손책이 싸운 적은 꼭 유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강동 지역이 중앙 수도로부터 떨어져 있다 보니까 지방 호족들이 비교적 많은 편이고 또 그 자치권도 큰 편입니다. 여기에 양쯔강 주변의 해적들과 산적들 그리고 이민족들도 굉장히 많죠. 손책은 이런 존재들을 때로는 강압적으로 누르고 때로는 회유하면서 그들을 포섭해갔죠. 그러곤 손책은 원술로부터 독립을 해버립니다. 손책이 단기간에 이토록 복잡다단한 지역을 점령할 수 있었던 건 우선 손책 개인의 리더십도 있겠지만 당대 큰 귀족지만 중 하나였던 주유의 지지도 한 몫을 했고 그리고 손책의 엄마이자 손견의 아내인 오부인이 강동에서 아주 거대한 대호족 집안이었습니다. 이런 토착 세력들이 손책을 지지해준 덕이 컸죠. 자, 다시 조조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조가 황제를 자기 근거지인 허창으로 강제로 데리고 오고 세력을 불려나가자 주변의 군벌 내지 제후들이 조조를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서주의 도겸이었는데 도겸이 조조를 선제 공격하자 조조가 군대를 동원해 서주를 압박했죠. 10여 개의 성을 함락시켰지만 도겸이 있는 성은 공략하지 못하자 서준의 공포심을 조장하기 위해 조조가 민간인들을 대학살하는 이른바 서주대학살을 일으킵니다. 강이 시체로 메워졌다죠? 살아남은 사람들도 서주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제갈량이었죠. 뭐 여하튼 조조의 압박에 서주의 도겸은 공손찬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공손찬은 친한 동생 유비더러 도겸을 도우라고 서주를 보냅니다. 유비가 이때 이미지 메이킹을 잘한 게 서주의 백성들은 조조의 극악스러움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을 때 유비는 선정, 덕치의 모습을 어필합니다. 이러니 유비의 인지도가 상승하고 진규진 등등 서주의 호족들과 미축 같은 서주의 대상인들이 유비를 지지하며 도겸 사후 유비가 서주를 이어받게 됩니다. 도겸이 서주는 물론 예주까지 다스리고 있어서 유비는 예주도 이어받게 되죠. 한편 조조를 견제하는 또 하나의 군벌이 있었으니 연주의 장막이었습니다. 원래 연주의 군벌은 장막이었는데 조조의 등장으로 세력지가 크게 위축됐던 장막은 여포를 받아준 뒤 조조를 노리고 있었고 이 조조가 서주로 공격했던 차에 조조의 뒤를 쳤죠. 이 때문에 서주에 대한 포위를 풀고 조조는 장막과 싸우러 가는데 장막은 전사하고 여포는 진궁 등 장막 휘하의 세력들을 데리고 도망쳐 서주의 유비에게 귀의합니다. 그런데 여포는 유비마저 통수를 쳐 서주와 예주를 장악했고 유비는 조조에게 의탁하죠. 자 그렇다면 조조 주변에는 동쪽에 여포와 원술이 있고 또 밑에서 조조를 노리는 군벌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일전에 조조가 동탁의 잔당들을 토벌하죠. 이때 살아서 도망친 장제가 형주 유표의 도움으로 형주 북쪽에 자리 잡고 방패 역할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장제 사후 장제의 조카 장수가 이어받았는데 이 동탁의 잔당 세력은 이 조조에게 토벌되었었기 때문에 늘 조조를 원수로 생각하고 벼르고 있었죠. 그러나 장수는 조조의 상대가 되질 못했고 금세 투항하지만 투항하자마자 내부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조조는 아끼던 경호원 전위를 잃기도 했지만 결국은 장수의 세력은 조조에게 넘어옵니다. 조조의 세력이 하루가 멀다 하고 커지니 여포와 원술은 둘이 연합하기로 하지만 여포가 장악한 서준의 이 서주 호족들은 하나같이 유비를 그리워하고 있었기에 여포를 내쫓을 궁리를 하다가 진등이란 서주의 호족이 원수가 여포를 이간질에 갈라놓았고 조조가 이 틈을 타 여포를 공격, 여포는 합의성에서 항전하지만 싸움에 지친 부하들의 배신으로 생포되었고 조조에게 처형당합니다. 원술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황제에 올라 꼴값을 떨지만 민심과 외교에 실패한 원술은 금세 조조에게 토벌당합니다. 이렇게 중부지방을 조조가 다 장악해가고 있던 사이에 그렇다면 북쪽의 원소는 왜 조조를 세력 확대하도록 가만히 냅뒀을까요? 원소도 원소의 사정이 있었으니 원소는 공손찬과 싸우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원소가 출신 스펙은 최고지만 북쪽 내 군벌의 규모만 놓고 봤을 때 공손찬의 세력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공손찬이 데리고 다니던 백마의종 기병대는 북방 이민족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될 정도로 막강한 전차 부대나 다름없었죠. 공손찬의 군벌이 상당히 거슬렸던 유주자사 유우는 공손찬의 세력을 약화시키려고 하다가 공손찬과 대립을 하고 있었고 공손찬이 100명 특수부대를 데리고 유우의 성에 잠입해 유우를 살해해버립니다. 문제는 유우에 대한 주변 평판이 굉장히 좋았던 터라 공손찬이 유우를 죽이자 각종 호족 및 제후들이 공손찬에게 등을 돌려버린 겁니다. 이들을 원소가 규합해서 공손찬을 압박했고 원소의 궁병대들에게 공손찬의 기병대도 털리기만 하자 공손찬은 10중 참호를 만들고 성벽 높이 10m에 역경성이란 요새를 쌓고 이 안에 숨어서 나오질 않습니다. 몇 년간 대치하다가 원소의 계략으로 공손찬을 요새에서 나오게 하는데 성공했고 그 사이에 원소가 역경성을 불태우고 공손찬은 투신하죠. 이렇게 공손찬을 제거하고 북방 4개 주, 유주, 기주, 청주, 병주를 원소가 다 장악한 시점이 199년입니다. 그리고 조조도 중부지방을 다 정리한 것도 199년입니다. 공교롭게도 딱 일치하죠. 북방의 원소와 중부지방의 조조는 떠벌이들 다 정리했으니 이제 큰 형님들 둘이서 맞붙어야 되겠죠? 서기 200년 원소가 먼저 10만의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남하합니다. 원소는 안량을 선봉장으로 보내 안량에 선봉되는 백마성을 먼저 포위합니다. 조조는 백마성을 구출하러 가는데 정작 백마성은 가지 않고 백마성 옆에 있던 연진성으로 갑니다. 조조가 연진에 있다는 소식에 원소의 본대는 연진으로 갔고 조조는 연진으로 가는 척 하면서 다시 백마성을 구하러 가는데 이때 잠깐 조조 밑에 있던 관우가 백마성을 포위하고 있던 안량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관우와 안량의 1대 1기토도 몇 안 되는 실제 역사입니다. 그런데 유비가 원소 진영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관우는 조조를 떠났고 원소는 문추를 백마성으로 보내지만 조조의 참모 순유의 계략으로 싸우던 중 전사합니다. 이렇게 원소의 두 맹장 안량과 문추가 죽는 피해는 있었지만 원소의 10만 규모가 너무 넘사벽인 바람에 결국 백마 연진 둘 다 뺏기고
조조는 계속 밀리다가 관도성까지 내려옵니다. 관도성이 무너지면 바로 수도 허천까지는 큰 성이 없었기에 무슨 일이 있어도 조조는 관도성에서 이겨야만 했습니다. 원소군에서 투석기로 공격해오면 조조군도 투석기로 만들어 대응했고, 원소가 땅굴을 파면 조조군은 뜨거운 쇳물을 붓고, 원소군에서 토산을 만들어서 화살 비를 쏟아부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토록 치열한 전투였는데 조조가 압도적으로 밀리고 있었고, 여기에 장수 유비 손책이 밑에서 조조를 향해 공격해오는 총체적 난국이 전개됩니다. 다행히 장수는 가후가 해결하고 유비는 조인이 해결하고 손책은 암살당해버려 상황은 정리되었지만, 관도성의 열세는 나아지질 않았고 조조가 수도에 있던 순욱에게 관도성을 포기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순욱은 원소의 특성상 장기전을 끌고 가면 무조건 이길 수 있다고 버티라고 하죠. 무엇보다 조조군 군량이 다 떨어진 상황, 이때 원소의 처우에 불만을 품고 있던 허유가 조조에게 투항합니다. 허유는 조조 원소가 젊었을 적 친했을 때 예대랑 같이 놀았던 선비거든요. 허유는 오소라는 원소 군량 창고 위치를 누설해 주었고, 조조는 오소를 칩니다. 오소를 지키고 있던 순우경은 맹렬하게 대응해서 충분히 원소가 오소를 구할 시간이 있었는데, 조조가 오소에 있다면 관도성은 빈 거 아니냐며 장합을 보내 관도성을 공격하지만 공격에 실패합니다. 그렇게 군량 창고를 전부 잃었고 장합은 그대로 조조에게로 투항. 이후 조조의 일방적인 반격에 원소군은 퇴각할 수밖에 없었고, 원소군 10만 명 중에서 7, 8만 명이 전사합니다. 이게 삼국지 3대 대전 중 하나로 손꼽히는 관도대전입니다. 관도대전 이후 원소의 세력은 급격하게 쇠퇴했고, 원소는 죽기 전에 후계를 장남이 아닌 삼남에게 넘기려고 한 바람에 원소 사후 아들들 간의 내전이 벌어졌고, 원소의 세력제가 갈기갈기 찢겨진 틈을 타 조조가 북쪽 지역으로 진출, 원소 아들들을 다 해치우고 북방 전체를 다 얻게 되면서 비로소 조조가 가장 강력한 제후로 부상합니다. 조조보다 더 강한 세력을 누렸지만 결국 조조에게 관도대전에서 패배하며 나락간 원소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이렇습니다. 후한서의 기록인데요. 원소의 외면은 관대하고 우아했고 재간과 도량을 모두 갖추었으며 자신의 기쁘고 슬픈 감정을 얼굴에 나타내지도 않았다. 하지만 자긍심이 강해 오만하며 스스로의 재주를 지나치게 자신하여 그의 성품엔 절제하고 자중하며 선을 쫓는 것이 부족했다. 그래서 결국 패배하게 이른 것이다. 북쪽과 중부지방 전체를 제패한 조조는 이제 남쪽으로 눈을 돌립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